294단입니다. 세상 사람
하여주시고 주님의 큰 능력을 맛보는 귀한 시간들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시간도 우리가 주의 종들로 사는 시간을 예배합니다. 아버지요, 코로나 사태라는 그러한 재앙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주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 속에서 우리 상한 마음과 또 병든 마음과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그 다섯 번째, 그러니까 다섯 번째 10일 오순이죠. 우리가 상순, 중순, 하순 할 때 10이 그 순이라고 해요. 순. 그 오순 절, 열 번씩, 다섯 번씩 하고, 오순절 때에, 그때를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다음 주인 성령 강림절에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킵니다. 여기에 대한 참고 자료들은 베네수 장로의 그 합동 총회 홈페이지나, 우리 총회학교회 홈페이지나, 시헤럴드 기사, 헤드라인 기사로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절기 준비 대청소를 어제 이제 마저 다 보냈는데, 인문복권사님하고 최영신 그 사모님이 하다가 이제, 그 선풍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에어컨 필터 청소하고, 오늘 예배 후에, 그리고, 이 히터들 덮개 포장하고 보관하는 것. 그런 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척, 그, 단기 파송한 양진석 휴직 장로님이 포천 공장 확장 이전 개용됩니다. 2월 12일 오전 11시 포천시 신분관 신청문이 여기로, 우리가 이날 9시경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어차피 사람들 많이 못 만나니까 이 기간에 성경 필사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 하신 분들은 저희 책을 재보내주고 그리고 기념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구 그 방역을 강화하는데요. 최소한 1m 이상, 2m가 권장거리인데 지금 저희들이 표시한 게 1.7m씩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유지해줘서 나갈 때도 그 거리 유지해서 나가주시고 들어올 때도 그 거리로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갑자기 환자들이 늘기 시작해가지고 교회들 또 지금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천지들이 자기들 센터나 공급받은 오갈 데가 없어져갖고 그 성도들 집을 찾아가서 이렇게 성적공 제한하고 자기들 집을 모이니까 절대 외부 성적공부는 무조건 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인된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추천한 곳 외에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천지들이 조직을 또 만들었어요. 교주도 또 만들고 또 어떤 정치인 교주도 또 만들 거였고 지금 RNA 변형하듯이 신천지들 변형을 해갖고 몇 개 조직을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외부 성경 공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온라인 주일 예배를 성도들이 다 보는데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스마트폰 그 용량 때문에 못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는요
요즘에 텔레비전이 있어요. 텔레비전에 텔레비전 켜고 유튜브를 눌러요. 유튜브. 유튜브를 누르고 초이학병교회 TV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수요비교 마치고 한 9시 반 10시경에 그 올라가요. 그럼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텔레비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두 일어나서 묵도함으로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이제 주님께서 일정하게 주일 성수하는 날을 정해주신 것처럼 저희도 또한 일정하게 주님 앞에 이 날을 기억하여 나와 일정한 순서대로 일정하게 예배해 계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우리 가족들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또한 이제 일정한 건강한 생활을 통하여서 이렇게 모두가 축복을 누리고 이렇게 형통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은총에 감사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하오니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효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과 산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세우라. 기도원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수도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자 구제 집중 초인력병주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56절 널 지키며 인도하시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코로나로 인해 힘든 이 시기를 이겨낼 힘과 용기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련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종 사고와 질병, 탐욕과 타락,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넘쳐나는 말세지말의 시기를 맞아 우리 모두 늘 깨워서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하고 취약한 이들은 먹고 사는 생존마저 위협받아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기 개발되어 모든 일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선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려운 여건 가운데 온병교회를 섬기는 귀한 목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 음악 사역 등으로 헌신하는 안 목사님과 성령님께도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려다. 아멘. 다 같이 한국신 경우로 신앙으로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인태하사 공동료 마리아에 대해 마시고 공의로 그리안에게 공의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부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는 바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든지 말이나 인내나 다음에 주시옵소서 하고 그를 빌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치고 고달픈 삶의 여정 속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버텨내기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교우들, 이제 고된 엿새 동안의 노동을 멈추고 이 안식의 날 달고 온유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사오니, 오 주여, 우리에게 달고 온유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샘솟는 생명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멀리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 거리는 좀 뒀어도 지엄지엄 미미터씩 떨어지 않고, 저희 교회도 들어오기 전에 손소독하고 위생장갑 끼고 또 그 발열 체크하고 출입대장 쓰고, 여러분들 참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지금 다 들어오신 거예요. 거의 다 우리 출입병 교회가 얼마나 좋냐면, 이 그 세 방향으로 창문을 전부 다 열어놨잖아요. 창문을 다 열고 또 막 큰 창문들을 열어놔가지고 아주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도 다 가동하고, 그래서 이 방역이 아주 철저히 이루어져서 확진자가 들어와도 이 감염이 되지 않을 정도의 이 시스템을 갖춰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할 일을 하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우리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왜 철저한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와서 예배를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 지금, 그 구원론을 보다가 이제 구원의 서정으로 접어드는데, 구원의 서정이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휘양, 성화, 견인, 영화, 이 아홉 가지 단계라고 했죠. 이것이 무슨 어떤 특별한 그 원리가 있어서 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교에서의 신앙 고백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근거로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오브 페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약자로 WCF 이렇게 됩니다. WCF.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하고 그 다음에 그 박경룡 박사라든가 그 다음에 벌컵 핫지 뭐 이런 분들의 공통된 그 신약적인 어떤 구원론적인 여정이 있을 거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딱 이거다가 아니라 대충 부르시고 소명, 회심, 우리가 변화하라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중생과 회심 역사이라면 신앙, 칭은 의지부터 칭해주죠. 그 다음에 양자삼으시죠. 휘양, 그 성화의 단계 가고 견인, 우리가 불법 주차할 때마다 견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영화의 단계로 가는, 이제 그걸 우리가 정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소명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소명은 유효하다. 그 학자마다 뻘껏과 학지가 다르게 얘기했는데요. 어떤 분은 유효한 부르심, 그러니까 불러주셨으면 유효하다. 뭐든지, 그러니까 빛이 쓰라 그러면 빛이 있는 것처럼 유효하다. 어떤 분들은 효과적 부르심이라, 효과적.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약을 먹으면 바로 나도 어떠죠? 효과가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백신하고 치료제 개발하려고 막 전 세계가 그
아주 막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효과가 있다 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우리가 효과 있게, 그러니까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효과 있게 하신다, 효과 있게.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뭔가 일을 내고 일을 끝나는 사람 필요한 얘기예요. 부르심에 합당해 산다는 건. 그래서 effectual calling, 유효한 부르심이 있게 얘기합니다. 유효한 부르심.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위안 부르심으로 하자 이렇게 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위안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을 네 가지로 얘기했죠. 네 가지로. 네 가지로. 그 첫 번째 뭐였어요? 창조였죠. 두 번째 뭐였죠? 직업으로도 불러주셨다. 세 번째 뭐였죠? 사역으로도 불러주셨다. 사역으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역으로 부르신 것을 구약까지 봤지요. 사역 종류가 사사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죠.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창조 그리고 직업, 그러니까 크리스천 보케이션, 또 세 번째로 사역 미니스트리였죠. 미니스트리. 이 사역의 지난주까지는 구약에서의 부르심, 사사,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이런 걸 봤단 말이에요. 이번 주는 뭘 보냐면, 신약에서의 부르심, 신약에서 부르심. 그 사역, 세 번째 사역에서의 부르심 중에 뭐냐면, 신약의 부르심. 자, 우리 주님은요, 불러주실 때에 마가복음 3장하고 누가복음 6장이 보니까 제자와 사도로 맹문도 불러주셨어요. 신약시대에. 이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왜 불러주셨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려고. 오늘날 우리 주님은 어떤 형태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거예요?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조직으로 함께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조직이라는 것을 거기에 포함돼가지고 우리가 함께 있었으니까 코로나19 이 비상시기에 이게 전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미사일이 자꾸 날아오니까 여러분이 위험하니까 집에 있고 우리는 여기서 온라인 예배를 송출해 드릴 테니까 집에서 예배하십시오 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집에서 예배를 할 때 이 함께한 교회에 함께한 이 교회 조직에 또 다른 하나의 단위가 뭐냐면 그게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여러분 가정교회가 은혜로워야 돼요. 집에 가면 맨날 후레탄 날라다니고 예수 안 믿는 남편도 집에 잿떡 있잖아. 잿떡 집어던지고 이러면 지 교회가 무슨 은혜가 되겠냐고요. 가와 간사성이라고. 그래서 뭐예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의 몸된 교회에 소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가난한 교회들 다 가짜예요. 안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로 가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 좋아하는데 이놈의 한국교회가 말이야 2000년 된 예수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나 실망스러워서 안 나가. 응? 난 가난한 성도야.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걸 완전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물론 그렇다고 해갖고 교권주의를 강조했던
옛날에 그 터툴리안이라든가 지금은 또 한 1700, 1800년 전 그 사람들 중에는요, 이 로마 가톨릭교회,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의 그 교권을 강화시켰던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아주 웃긴 얘기예요, 이 사람들. 뭐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믿기 주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는 무형의 교회뿐만 아니라 유형의 교회, 교회 조직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틀린 말이죠. 자, 교회 밖에는, 할 때 이 사람들은 뭐 성당 개념, 성당 개념. 교회 조직. 그러나 구원은 누굴 믿고 구원 얻죠? 예수 믿고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속에서 뭐가 포함되냐면 나중에 이 사람들의 그 주장이 강화돼가지고 교회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법을 꾸짖장 나오셨어요. 근데 그런 패단을 나왔었는데,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 때. 근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할 때, 유형의 교회가 있고, 무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유형의 교회는 조직이에요. 틀이에요. 근데 무형의 교회는 뭐예요? 진정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19로 3개월 이상 온라인 주일 예배 했어도, 우리 어때요? 무형의 교회는 항상 같은 교회였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항상 같이 기도해주고, 응? 하도 남편분이 올라가면 우리 또 못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그, 식당에서 밥 먹고 나는데, 바로 남편이라서, 목사님, 막 이야기 하고, 그 참 희한하네. 그렇게도 만나게. 자, 아무튼 간에, 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보내사. 함께 있게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게 원래는 그 신학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 헬레니즘 문화의 헬라 철학의 그 본산지인 에게해. 거기 이제 그리스 문명이었죠? 거기에 각 도시 국가, 즉 폴리스의 원로들이 있었어, 원로원. 거기서 그 사람들이 모여갖고 합의하면 흩어져서 자기 지역에 가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디 지나다가 뭐 이렇게 그 누가 에클레시아 써 있으면, 아, 저기 교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에클레시아. 근데 이 에클레시아는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이렇게 돼요. 맨날 모여서 막 자기들끼리 밀집해갖고 이렇게 하면요, 그럼 거의 99% 이상 이단이에요. 응? 아, 근데 이단들은 그 조직 관리를 철저하게, 다단계보다 더 심해요. 응?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뭐, 월화, 목금, 6개월 동안 1단이 성적 공부할 때는 뭐 거의 올인하죠. 응? 우리랑 거꾸로야. 정통교회에서는 성경 말씀대로 엿새 동안 힘써 네 일을 할 것이며, 엿새 동안 힘써 네 일을 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주일날 모여서 이제 주로 주일 중심으로 하잖아요. 근데 거긴 거꾸로야. 야, 그러니 사람이 세뇌가 안 되겠어요? 잘못된 것도요, 이 언론학에서 언론 사기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큰 거를 프레임을 딱 꺼내면, 이거 거짓말이야, 다 알아. 프레임을 어떤 큰 거짓말인데 딱 꺼내면 알아. 그러니까 어쩌면, 디테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다 해갖고, 그 디테일한 사건을 여러 개를 얘기해. 그러면 다 사실이야. 사실인데, 나는 다 모아보면 그 거짓말이야. 네? 마치, 여러분, 참기름병, 얼마 전에 우리 최갑순 과장님이 저한테 들기름을 사오셨다면 3배를 드리는데 겁난데, 2배를 좀 많다고. 근데 아무튼 3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짰다면 들기름. 그래서 짜갖고 저한테 주시는데, 뭘 갖고 주셨냐면, 여러분, 참기름, 들기름 뭐에 담아요? 소주병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튀김을 때, 이 귀 앞에다가 그걸 딱 내놓으면, 버린다고? 내놓으면, 사람이 뭘 보겠어요? 술병. 야, 술병 많다, 술병.
수도없다. 이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초기화 평균 종합표 수도없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병은, 소주병은 사실이잖아요. 소주병 몇 개월 며칠 날 내놨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거 필요 없어. 사실 계속 나열해. 사실이야. 다 사실인데, 나중에 보니까 병이 한 달째에 10병이 나왔다더라. 술꾼들 모였다. 이래버리면 이게 만들어진. 후에 있는 건 다 거짓말인데, 디테일을 다 사실로 깔아. 다 사실로 깔아. 다 사실로. 마찬가지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신천지의 마법이 그거예요. 계속적으로 짝짓기로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깍깍 떨리는 거 로봇 매뉴얼입니까? 스마트폰 매뉴얼이냐? 인간은 다 기다려줘마자 여러 죄인들이 모이잖아요. 그 여러 죄인들이 치료법이 다 다르잖아요. 왜 목회자가 골치 아파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치료법이 달라요. 그래서 성도의 숫자가 목회자 대비 적당해야 돼요. 너무 많아버리면 치료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막 불량품만 양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치료를 해야 돼요. 그 수준에 맞게. 자, 그래서 이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어떻게냐면 마가복음 3장 14절에 또 보내사 모였으면 흩어지는 거예요. 보내사 보내사 여러분 예배했으면 여러분의 가정 목회지로 직장 목회지로 지역 목회지로 흩어져서 선교사적 목회자적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집에 들어 앉아갖고 제가 거기 목회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거기는 여러분들의 목회지라고 그 공간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기진 형님 손자들한테 할아버지가 용돈 주면서 이거 해라 하고 말 잘 듣잖아요. 제가 갖고 이거 하나 이거 해라 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공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몰렸으면 흩어지고 그다음에 뭐를 하냐면 전도도 하며 한번 따라합시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역은 네 가지가 아닌데 창조, 직업, 크리에이션, 보케이션 그 다음에 사역, 미니스트리 중에서 구약은 각기 다중하게 사사, 제사장, 선지자 이런 틀로 부르셨는데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제자와 사도로 부르셨어요. 제자 유니까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과연 예수의 제자입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제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동의하기 다 제자야. 예수의 제자. 예수의 제자. 왜 부르셨냐? 함께 있으시려고. 이미 임마누엘 원리 말씀드렸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라. 임마누엘 원리. 그것들을 함께 있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죄악 많은 세상에 보내시고 거기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뭡니까? 돈을 전하는 거예요. 돈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영업사원이 아닙니다. 예수 상품을 선전하는 그 상품 매뉴얼을 전하는 전도지가 그런 매뉴얼이 아니에요. 천박한 전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전하는 거예요. 잘못된 인인길을 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된 구조학 때문에 이렇게 핍절해진 세상을 향해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얘기해준 거예요. 내용을.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천국에 있으면 되는 거고 유기된 사람은 유기에 정된 사람들은 끝까지 안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어도 아무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권사님이어도 아무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어도 말 안 들으려고 끝까지 안 듣는 거예요. 그게 그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로 넘어가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여 하심을 하라. 우리는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마귀를 내쫓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당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귀 무적인게 그 가두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두를 세우셨는데 마가복음 3장 16절 이후에 열두를 세우셨는데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그 야고보, 그리고 요한, 빌립, 바돌메, 도마, 마태, 그리고 또 세대의 아들 야고보 있죠. 그 다음에 세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그리고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나중에 가룟유다는 자살하고 죽으면 죽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번째 제자를 부르죠. 그게 마띠아죠. 마띠아. 그런데 이 12이라는 숫자는요, 히브리 문학에서는요 공동체 숫자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12지파, 신약에서는 12제자, 그리고 히브리 문학에서는 3은 신령의 숫자, 3일차 하나님, 그리고 7은 완전의 숫자, 12는 공동체의 숫자, 40은 고난의 숫자, 1000은 영원의 숫자, 이렇게 상징적인 그 숫자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처럼 절대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 초대학교 성도들은 그렇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죠. 그죠? 그럼 성경은 뭘로 해석하라고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죠?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역 중에 신약시대에 제자들도 불러주셨지만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디모데후서 1장 11절을 보니까 선포자와, 그러니까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선포자로 나오는데요, 개역 개정에 보니까 반포자로 나옵니다.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만세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에 앉혀놓으신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제자 삼으시려고, 제자. 갈릴리 마을 그 숲 속에서 주님의 열한 제자도 시사. 네? 가라, 너희들 저 세상으로. 이제 그 찬양 있잖아요. 첫 번째는 제자. 신약시대는 두 번째는 뭐냐?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부르셨다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대는 뭐냐면 이 바울사도라든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그 사명자들은요 소명의식이 강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이 강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권사로 하나님이 불러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로 불러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로 불러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기 다정한 사명자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소명이 강하면요, 함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육사 사람들 있죠? 물론 옛날에 지금 범죄 때문에 좀 명이 떨어지지만 이 육사의 생존들이 갖고 있는 작은 집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집도 엎드려요. 그 함부로 어디 가서 포장마차에서 대충 나오다가 누구랑 싸우다가 이랬다가는요 고등학교처럼 무기적인 뭐 태양 무기인 게 있어요. 왜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 우리는 시덥잖은 그 조그만 나라의 그 이 장려되는 그 생도도 그렇게 자긍심을 갖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군대의 생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강한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뭐 강한 그 터무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저렇게 살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 우리는 나신이냐. 이런 강한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 사명자들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강했던 거예요. 오늘날 왜 한국 기독교의 힘이 빠져 있을까?
인원도 많아지고요. 건물도 훨씬 낮았고요. 옛날 에어컨도 있었어요. 그 막 더운데 팔다리 이렇게 벌려가지고 우리 개척중계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더워가지고 귀들이 이렇게 되지. 왜냐면 이렇게 좁히면 막 땀이 막 여기저기 젖으니까. 지금은 시설도 좋죠. 에어컨도 잘 있죠. 어제 우리 안대종 목사님하고 큰일 갖고 예배에다가 아, 겁나가지고 그냥 사람들 바글바글 되는데 요즘에는 건물 밀폐형이야. 우리 지금 창문 달고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그 뭐 이게 그 이 아무리 바이러스가 침체도 슉 하고 날아간다고요. 비만이. 근데 밀폐형이야. 근데 막 사람들이 막 30m 앞에서 안 내고 막 움직이는데 겁이 나고 야 가자 가자. 근데 그거 얼른 주변에 싸다가 나왔다니까요. 무서워가지고. 야. 자. 아무튼 이들은 그런 사명감이 강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및 형제 소생대리는 이런 자긍심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우리 한번 역사를 인사합시다. 당신은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최장군이 귀한 존재니까 육부사님 어떻게 되세요? 그죠? 귀한 존재니까. 우리 양민경 목사님은 집에 가면 오동철 장로님은 5억짜리 100자 닦듯이 가장 귀한 존재. 이기재 동생이 혼자 왔으니까 그냥 간 집에 가서 전하시고. 근데 아무튼 귀한 존재.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신 다음에 제자라고 알려주신 다음에 바울 사도가 깨닫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 신약시대에는 사역으로 불러주셨는데 첫째는 제자, 둘째는 누구라고요? 둘째는 방금 말씀드렸네요. 네? 둘째는 뭐예요? 반포자와 즉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성도가 다 교사해야 돼요. 우리 왜 불러주시냐? 내가 들었으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했으면 전하라고. 아우 난 가방끈이 짧은데요. 아우 난 말을 못하는데요. 아우 난 가르칠 애가 없네요. 천만에. 제가 그래서 비상예화로 제가 몇 가지 갖고 있는데 그 한 가지 보따리만 볼게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온라인 주일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못 들었으니까 저희 미국 고모가 초등학교도 졸업 못해갖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정말 살기 힘들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로 가는 기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로 가가지고 언제 살면서 막 접시도 닦고 구질을 다 한 거예요. 지금도 아마 영어 잘못 쓰신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그 이 계산하고 그러면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저 구두도 해. 그런데요. 우리 고모가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 했는데 은혜 받고 성경 말씀 맨날 예배 시간 가서 말씀 듣고 그러니까 성경 충만해지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어른들은 잘 숙지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카운티를 이사할 때마다 가는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많이 없습니다. 미국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냐면요 동네 아이들 불러오다가 피자도 해주고 햄버거도 해주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하고 아담과 하와 이야기 할 수 있죠. 우리 김희정 선생님 아담과 하와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할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만 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은 이야. 아이들은 먹으면 잘 들어. 그래서요 가는 곳마다
엘크 카운티에 50가구밖에 안 산다. 주일학교 70명을 만든 문제예요. 여러분, 이건 가방 끊는 줄 알아요. 나의 삶의 소명의식, 삶의 방향,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 왜, 근데 지금까지 왜 우리가 감을 못 잡았었느냐? 오늘 온라인 주일학교 드리는 분들도 왜 감을 못 잡았었느냐? 소명의식에 대해서 듣질 않았어요. 구원론에서 소명주의하신 신앙, 칭의, 신앙, 성화, 전입, 영화 중에 첫 번째가 왜 소명이냐? 이 소명의식을 가져야 부르심에 대한 그 의식이 강해야 자세가 바뀝니다. 여러분, 이 오늘 이 소명에 대한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사명을 감당할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제자를 불러주셨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신 분입니다. 아이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봐봐요, 학교도 온라인 계약해가지고 아이들 그 온라인으로 수업하잖아요. 주일학교 이제 모이지도 않고요.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일부 주일 예배 때 우리 교육자회에서 결의한 게 있어요, 결의한 게. 우리 교인들, 자녀들, 학년들을 전부 다 전수조사하고, 손자들, 학년을 다 전수조사해가지고, 그 학년에 맞게 엄마나 할머니한테는 주일학교 공과책 교사용을 사주고, 아이들은 아이들 거를 사줘가지고, 집에서 주일학교 할 거, 집에서. 코로나19니까. 어디, 비대면 비접촉이니까. 그래서, 이제, 각기 가정에서, 이제 할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과정을 주면서, 당연히 아이들한테는 피자도 한 판 해줘야죠. 해주고, 먹이고, 할머니 말 딱 10분만 듣거라 하고선, 매주마다, 주일학교 매주마다, 삶의 자리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가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코로나19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신천지 한국계가 못 잡았어요? 신천지를 잡지. 그리고 총선판도 바꿔버리지. 도쿄올림픽 바꿔버리지. 미국 강대국이라 그 자랑을 했는데 얼마나 그게 그 돈 많다고 해서 우리나라 봐봐요. 지금 이게 세계 최고 선진국이 됐잖아요. 이게 완전 판도를 다 바꿔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친구 따라, 부모 따라, 어쩔 수 없이 눈꼽 비비면서 그냥 억지로 따라오는 그 성도는 안 오게 돼 있어.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제가 아주, 2m씩 거리 두고 창문 다 열고 완전 방역을 예배를 하니까 와도 무방합니다. 안 와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목숨 건 성도들, 참된 성도들, 내가 좋아야 돼. 그래서 강요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겁난다 하면 300배 오라고. 오후 300배 오세요. 왜냐하면 300배 때는 자기가 등록금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과거처럼 억지의 신앙이 없어지는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정으로 내가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그 시절, 그걸 그리워하면서 그 예배를 참되게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하고자 한 자를 찾는다고 그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시대는 됐어요. 그럼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이들이 억지로 주일학교 얼마나 비용 많이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매개로. 그게 아니라 이제는 가정에서 제가 석사 논문이 뭐냐면 고대 이스라엘 그 공동체의 교육. 그래서 가정교육과 옛날에는요 그 가정교육을 통해서 주일학교가 이루어졌었어요. 부모가 가르쳐줬어요. 태필린이라고 암기교육. 부모가 막 성조 다다다를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 교육이 이제 본질적인 것이 시대로 이제 다시 돌아간다. 본질적인. 그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교사가 되는 거예요. 아주 성경적이잖아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우리를 왜 불러주셨다고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소명의식을 갖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고 그리고 교사로 세움을 받아 이번 주부터 각 가정별로 직장별로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까지 사역까지 갔는데 다음 주에는 네 번째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소명의식을 갖고 주님, 자 이제 2000년 전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다데오 그리고 또 바돌로매, 마태,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랬던 그 가룟유다를 빼야 되니까 일단 이거 맞기 약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처럼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처럼 나도 예수의 제자 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 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사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겠나이다. 우리 모든 초대학교 성도들이 예수의 참된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소명의식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불경기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셨도록 아버지 그리 또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또한 교사들로 보내어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전하라고 사명을 맡겨주신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위해 채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다시 드려오니 오 주여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그리고 또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렸나이다. 오 주여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사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르기 전에 이 땅의 전투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므로 아버지 이제 더 많은 물질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 손길 위에 큰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상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항상 형통하게 해주시며 차고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935장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